했으니까 신발 벗고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적혀있는데 신발 신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좀 매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괜찮아요. 일단 가격은 투룸이고 2천에 85만원에 관리비 8만원입니다. 근데 2천에 85에 8만원 정도면 뭐 또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치가 여기가 역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지도로 위에 표시를 할 건데 신대방역에서 많이 가까워요. 정확한 거는 제가 자막으로 표시를 할게요. 투룸 치고 화장실은 크지는 않아요. 투룸 치고 화장실이 원래 보통 이렇게 변기 세면대고 옆에 또 이렇게 쭉 이렇게 긴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좀 정사각형 느낌의 크기의 화장실이네요. 그래서 해바라기 샤워기까지는 있고 에어컨이 여기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 세탁기 있고 냉장고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붙박이 옷장 있고 여기까지. 일단 여기는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에서 작은 방이 또 미닫이에요. 그러니까 미닫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서로 각방을 쓰는데 미닫이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닫이라는 거 작은 방은 여기서 이렇게는 2m 30이고 여기서 옷장까지가 2m니까요 옷장 뒤까지가 한 2m 60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옷장이 좀 두 개 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차도 가능하고요. 주차비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그래서 각방을 쓰실 분들한테는 별로 여기 작은 방이 큰 방에 비해서 좀 크기가 많이 차이 나서 조금 별로고 그래서 큰 방은 뭐 크기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가 3m 거의 90 나옵니다. 3m 8, 9 이러니까 거의 뭐 3m 90 가까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는 2m 80입니다. 2m 80. 그래서 여기는 오래된 집에 2000에 85면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딱 보면은 뭐 그래도 깔끔한 그래도 신축급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신축급으로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해가 안 뜬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출근해서 지금 9시 40분입니다. 오전. 그래서 해가 뭐 쨍쨍하게 뜨진 않았는데 그래도 채광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연식이 최근에 지은 집들은 풀옵션인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옵션인 곳도 있고 이렇게 냉장고가 없는 집도 있고요. 아니면 냉장고랑 세탁기가 없는 집이 있고 뭐 그래도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에어컨 중 그러니까 네 개 총 이제 크게 네 개로 보면 네 개가 다 있는 것도 있고 세 개만 있는 곳이 있고 두 개만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오래된 구옥은 옵션이 거의 없죠. 옵션이 없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옵션이 있어야 특히 젊은 분들 뭐 남매가 거주하거나 친구끼리 사시는 분들은 옵션이 있는 집을 선호하고 이제 신혼부부나 자기네 거 이제 큰 뭐 양문형 냉장고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또 옵션이 없어야 되고 이래서 좀 그 맞추기가 좀 딱 맞기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이제 제일 난감한 게 이거죠. 가격은 오래된 집에 투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천에 60이나 천에 7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신축급 투룸은 좀 힘들어요. 근데 옵션은 또 있어야 돼. 이러면 조금 힘들죠, 구하기가.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2000에 85인데요. 이 정도 2000에 85로 여기에서 10분 정도까지 괜찮으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이 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방을 쓸 분, 뭐 각방을 쓰실 분들이 뭐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여기가 미닫이 분에 이 옷장이 이제 빌트인 돼 있으니까 여기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여기는 그냥 옷방으로 쓰실 거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